2024년 5월 1일 맨발 걷기.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4월 30일자 누락분입니다. 건강을 돕기 위한 접지의 실질적인 응용. 가로 2, 가로. 생물의학 저널 로라 코니버. 직관 의사 미국.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수해에 걸쳐 지난 2022년 미국 생물의학 저널에 게재된 미국의 직관 의사 로라 코니버의 논문, 건강을 돕기 위한 접지의 실질적인 응용을 번역하여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입니다. 신체의 접지. 우리는 더 이상 지구의 자연 에너지 회로에 하루 종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지라고 알려진 관행인 이 글로벌 전기 회로의 일부가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지해야 합니다. 인간의 건강이 지구와의 직접적인 전기적 접촉에 의해 향상된다는 개념은 100년이 훨씬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이스 쿠네이는 1892년 그의 저서 치유의 새로운 과학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후 1897년 아돌프 저스터가 그의 저서 자연으로의 회귀에서 되풀이했습니다. 전체 전기 회로의 24시간 리듬 주기는 1915년 찰레스 윌슨이 수행한 실험에서 처음으로 카네기 곡선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카네기 곡선은 24시간 패턴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DC 주기로 3개시, 가로 UT, 가로 오후 7시에 가장 높고 3개시, 오전 3시가 가장 낮습니다. 카네기 곡선은 매일 순환할 뿐만 아니라 매년 타원형 패턴으로 나타나 춘분점과 추분점에 계절적으로 가장 낮고 하지점과 동지점에 가장 높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실제 실험은 지구에서 생성된 이 DC 에너지 전류의 존재가 인간이 건강한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연광 노출이 완전히 차단된 지하 벙커에서 한달 동안 살았던 실험 대상은 햇빛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밤낮 리듬에 대한 내부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실험에서 내부적으로 동기화가 해제된 피험자는 지구의 DC 에너지 진동으로부터 차단된 피험자뿐이지 태양으로부터만 차단된 피험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카네기 곡선 외에도 신체의 전도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은 슈만 공명일 수 있습니다. 슈만 공명은 종종 지구의 이중 심장 박동, 즉 7.83Hz 및 14.1Hz 주파수로 설명되고, 지구 전체와 지구상의 모든 거주자를 치유의 발신음으로 적게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실험에서 지구로부터 차폐된 피험자의 거주 공간에 10 헤르츠 전자 기장, 가로 지구의 두 심장 박동의 평균에 가깝습니다. 가로 이 다시 도입되었을 때 건강한 주야간 리듬에 다시 한번 재동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햇빛에 의 노출뿐만 아니라 지구의 슈만 공명에 대한 노출도 인간의 건강한 주야간 패턴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접지를 통해 밤의 글로벌 전기망에 우리의 몸을 연결하는 것이 왜 밤의 수면을 정상화하고 주광각성을 높여 일주기 리듬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접지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몸이 지구와 접지를 통해 전자가 우리 몸으로 흐르도록 연결되면 회복성 수면이 깊어지고 코르티솔 분비가 정상화되며 근육이 이완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전기회로의 일부가 된다는 용어가 1990년대 클린트 오버에 의해 접지라는 단어로 새로 규정되어졌지만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생명이 시작된 이래로 지구와의 접촉을 통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접지는 말 그대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피부가 땅에 닿는 접지나 맨발 걷기 활동이 그렇지 않은 활동보다 회복력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바다에서 수영하거나 해변에서 맨발로 걷기, 정원을 가꾸면서 흙을 손으로 만지기 등 지구 전체의 전기회로에 우리의 몸을 연결함은 우리의 몸이 땅과의 접지로부터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관련하여 유튜브에 올려놓은 박동창의 맨발 강의 137, 현대 문명의 아이러니, 접지 차단의 신발을 벗고 하루 3회 땅을 밟고 맨발 걷기 하면 펄떡펄떡한 날생선 같은 건강한 삶이 축복처럼 쏟아진다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맨발 걷기 잉태 출산 후 아기 접지의 감동적인 모성애 현장, 서울의 맨발 핫프라이스 서대문 안산 항토길 370 미터 비닐하우스와 항토족탕, 박동창의 맨발강의 138-3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